매춘과 직결되는 홈페이지 차별화 전략 10가지. 오늘부터 그 순서대로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이 왜내 홈페이지를 방문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요즘에는 매우 관심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찾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주 랜덤하게, 정말 우연하게 찾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즈노 경우에 비즈공예 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연히 이제 비즈노 사이트에 오시게 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관심이 있어서 온 고객이든 우연히 방문한 고객이든 홈페이지의 그 메인에서 사이트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온 고객이나 또 우연히 찾아온 고객이 내 사이트에 잠재 고객으로 남아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버리는지 이런 운명이 갈린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서 그런 반응들을 좀 보이지를 못하는가는 두 가지 요인인데요. 일단 그 고객의 욕구, 원트라고 하죠. 이 원트와 니즈를 제대로 자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심하고 신뢰하고 주문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은 안심하고 신뢰하고 뭐 주문할 수가 없는 이런 그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싶은 욕구, 니즈와 원트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바로 캐치카피, 그리고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안심하고, 캐치, 카피, 그리고 이미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 이용 후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툴스라는, 단체에서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어디에 가장 많은 시선이 머무는가 조사를 했더니 바로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인 페이지의 상단에 이 자리 또는 알파벳 F에 해당되는 상단에 이 자리에 가장 많은 시선이 머무른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앞에서 보았던 고객의 니즈와 원트를 자극할 수 있는 캐치카피와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이 자리에 회사 뭐 로고, 그다음에 로그인 뭐 이런 거를 두지요. 이 로고가 브랜드 인지도가 갖추어졌다면 상관이 없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그런 중소상공인들일수록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 원트를 자극하는 캐치카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가령 만성 피로를 연구하는 병원 사이트라고 했을 경우에 자, 어떻게 고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캐치카피를 만드느냐? 바로 고객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른다는 알파벳 F자. 자, 이 자리에 캐치카피를 던지는 거죠. 특별한 병명도 없이 매일 아프다고 하니 가족도 안 믿죠. 현대의학에서는 피로에 대한 병명이 없기 때문에 이상 없음이라고 판정합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치료법도 없지요. 답답하시죠? 이러한 카피로 고객의 문제를 공감해주는 그런 카피를 던집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스트레스 해소, 알수 없는 병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온 분이라면 절대 그냥 나가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자, 이런 문구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온 고객이나 우연히 랜덤하게 찾아온 고객들이 여기 해당되는 고객이라면 절대 그냥 나가지 못하고 반응을 보일 겁니다. 또 우리 간식을 배달하는 푸드비 회사는 제가 책에도 소개했던 사례인데요. 메인에 고객의 시선이 머문다는 이 자리에 캐치카피를 고객의 고민거리를 같이 공감하는 간식을 주문해야 되는데 50인분 어떻게 가져올까? 또 오늘은 뭘 먹나?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준다. 이런 식의 카피 그리고 이미지를 제공해서 매출을 많이 올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핵심은, 우리 오늘 핵심은,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문다는 이 상단의 이 자리에 고객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렬한 캐치카피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